진짜 말씀해주셨다시피 또 하이라이트라는 팀으로서 지금 아이돌의 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심사위원의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함께하는 동료로서 우리 또 후배님들과 다른 분들이 어떤 노래와 춤을 선보여 주실지 기대감에 좀 심사위원 자리에서 보기도 했고요. 친구들의 그 무대에 대한 진심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무대였고 그거를 보면서 저 또한 또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또 심사위원 자리에서 좀더 멋진 멘트로서 우리 후배님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동료 입장으로서 보면서 같이 함께 응원하게 되고 또 저는 이 피크타임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물론 심사위원 자리에 있었지만 저랑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동료들을 그렇게 무대에서 오랜만에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또 그때가 그리워지고 저도 함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제 어릴 적 시절도 생각이 나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또볼수 있는 참가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공연을 보는 어떤 관객의 입장 혹은 동료의 입장 그리고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